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말을 아꼈던 현직 의원들까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예비 후보 등록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현직 재선 의원인 자신이 출마하는데도 마땅한 시장 후보감이 없다고 말하는 중앙당 지도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무시하는 거 아니야? 동료 의원에 대한 또 같이 의원을 했던 사람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야,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말을 하는 건 엄청 잘못한 거라고. 이한구, 유승민 의원 등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중진 차출론에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생이 안 나간다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뭘 자꾸 고르는데. 그래, 남아자 거기서 어떤 거리기 그럼 중앙에서 누가 활동을 하나? 야권 신당 창당 움직임으로 이런 당내 갈등은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로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어떤 특정 대상 인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지금 찾아놓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공천 신청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불과 9일. 이 기간 안에 현재 뛰고 있는 예비 후보 이외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인지 중앙당이 전략 공천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놓고 새누리당 내부의 불협 화합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